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뭐 흔히들 말하는 T존 성형 또는 뭐 안화상 융지 성형 또는 이마 성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그림은 환자분이 이렇게 다른 환자분의 수술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파일인데요. 이렇게 눈썹뼈가 튀어나와서 서양인처럼 이렇게 눈이 조금 푹 들어가 보이는 이런 약간 서구적인 어떤 눈 위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실제 환자분은 이렇게 평면적인 굉장히 T존 부위가 또 앞니마가 굉장히 평면적인 분인데요. 환자분이 원하시는 거는 약간 서구적인 이런 돌출된 이런 눈 안화를 원하셨던 거죠. 환자분이 포토샵을 통해서 만들어 본 모습인데요. 현재 모습은 이렇게 일자로 평면하고 평면적이고 이 눈썹뼈 밑으로 해서 이 눈꺼풀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뒤풀이, 그러니까 꺼진 부분이 없는 좀 평면적인 모습인데요. 환자분은 수술을 통해서 이쪽 미간 부위가 좀 튀어나오고 이 부분이 조금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이쪽이 눈이 깊어 보이는 효과를 원하셨습니다. 상담하면서 이분께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인 동양인 얼굴에서 여자분에서 특히나 이렇게 안화상 융기가 나오는 것은 약간 쎄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인데 환자분이 강하게 원하셔서 수술을 진행했던 경우입니다. 이전에 이마 거상을 받은 흉터가 이렇게 헤어라인 쪽에 조금 보이고 있고요. CT상에서도 보시면 이마 거상 시 뼈에 고정한 어떤 실들로 인한 뼈의 이런 함몰들이 몇 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조금 평면적이고 안화상 융기가 거의 없고 내지온 위쪽으로, 내조프론탈 수처라인 위쪽으로 돌출이 조금 빈약한 전형적인 동양인에서 보이는 모습이죠. 옆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평면적인 이마를 가지고 있고 이쪽 미간 부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코는 오똑한 데 반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돌출이 없어서 환자분은 싫어하셨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여자의 경우에서는 조금 도톰한 이마를 만들어주는 것까지만 원하지 보통 이렇게 안화상 융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CT에서도 보시면 안화상 융기가 거의 없이 평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마에서 내지온 위쪽으로 T존에서 미간 사이에 이렇게 평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선에서 보시면 뭐 코도 오똑하고 이쁘신 편이고 단지 이마가 조금 플랫한 느낌이 있고 미간 부위에 약간 평면적인 요 느낌이 굉장히 싫었던 환자분이시고요. 실제 CT에서도 보시면 이 미간 부위가 굉장히 좀 밋밋한 느낌이고 이쪽 위쪽으로는 약간의 함몰이 약간 관찰되는 정도입니다. 고개를 든 모습에서 보면 코끝에서 보면 미간 부위가 조금 낮은 모습 보이고요. 안화상 융기가 약간은 있지만 그 위로 꺼져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싫었고 이 부분이 조금 더 미간 부위가 조금 더 돌출되길 희망하셨던 분입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도 보시면 이 부분이 좀 돌출이 부족하고 약간 안화상 융기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여기 꺼진 모습만 관찰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미간의 중심 라인이 조금 꺼져 있는 모습이 CT에서도 실제 모습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이제 보통은 두피 절개를 해서 관상 절개를 하는데 이전에 이렇게 헤어라인 쪽에 흉터가 그러니까 이마 거상하면서 만들어진 이런 흉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흉터를 다시 활용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수술은 정면에서 보시면 안화상 융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미간 부위를 돌출시키는 그런 수술을 진행했고 또 앞니마도 조금 볼록해지길 원하셔서 앞니마에도 좀 볼록하게 만드는 보형물을 제작해서 수술은 진행했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는 남자들에서는 권하는데 여자분에게서는 잘 권하지 않는데요. 환자분이 원하셔서 진행했던 경우입니다. 옆모습에서 보시면 미간 부위 돌출된 모습 보이고 이런 안화의 윗부분이 돌출이 많이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고요. 이마도 전반적으로 앞쪽으로 좀 봉긋하게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사선에서 보시면 앞니마 만들어진 모습과 안화상 융기 만들어진 모습, 미간 돌출 만들어진 모습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안화상 융기, 그 다음에 앞니마 미간 사이, 그 다음에 앞니마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사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간 안화상 융기 이렇게 앞니마 같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약간 들어서 본 모습 보시면 수술 전 모습보다 수술 후 모습에서 이 눈 위쪽 안화 위쪽에 안화상 융기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고요.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도 밋밋하고 평면적인 이런 모습에서 약간 볼록한 서구적인 어떤 모습을 만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두상을 보시면
동양인은 이 두상이 바이템포럴 위스라고 하는 이 옆통수라고 흔히 말하는 거리가 넓거든요. 근데 서양인은 여기서 이렇게 두상이 만들어지죠. 보트 쉐입을요. 그래서 이렇게 안화상 윤기도 돌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실은 동양인에서는 이게 이런 두상이 좀 더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화상 윤기를 만들어주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모습 보시면 정면 모습에서 수술 전에 비해서 미간 부위 돌출된 모습 보이고요. 이쪽 눈꺼풀 위쪽으로 안화상 윤기가 좀 더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눈꺼풀 위쪽에 이렇게 서구적인 약간 깊은 눈이 만들어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이마 앞쪽에 돌출도 약간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안화 쪽에 미간 쪽에 돌출 역시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콧대랑 관계를 보시면은 콧대에서 이마가 이 미간 사이가 굉장히 많이 돌출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선에서도 보시면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미간이 돌출되고 안화가 나오면서 이렇게 눈이 좀 깊은 서구적인 눈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돌출이 됨으로 인해서 이마 라인도 전체적으로 조금 앞으로 돌출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측면 모습 마찬가지로 미간 돌출되고 이마 앞니마가 이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올라온 모습 볼 수 있고요. 사선에서도 보시면 이쪽 눈두덩 위쪽으로 보시면 평면적인 이런 눈두덩 위, 눈꺼풀 위쪽에서 이렇게 깊이 훅 꺼져 있는 서구적인 서양인의 눈 양태 형태로 바뀌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개 숙인 모습에서도 보시면 미간 부위 돌출된 것, 안화 돌출된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이마 돌출된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흉터를 다시 이제 절개를 해서 사용해서 뭐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나 절개 흉터가 빨갛게 보이는 건 있지만 시간 지나면 이 부분은 옅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양인에서 시행되는 안화상 윤기 수술은 보통은 남자에게서 약간 돌출된 이마, 좀 강한 이미지, 남성적인 이미지를 얻으려고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안화상 윤기가 있는 경우에 이걸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죠.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안화상 윤기를 없애려고 수술을 많이 하고 전두동 돌출을 없애려고 함몰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정답은 없거든요. 어떤 개인이 원하는 어떤 미적 기준이나 어떤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말하기는 힘든데 여자의 경우에서도 이런 식으로도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3DP 보형물은 어떤 식으로든 환자의 요구에 맞춰서 보형물을 디자인해서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일한 뭐 단점이라면 절개창이 좀 커서 그 흉터가 조금 신경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감안한다면 이마를 만들고 형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보형물보다도 조금 더 편안하게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안화 신경이 많아서 다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스피리오 오비탈 러브가 이쪽 너치에서 나오거든요. 뼈가 이렇게 함몰된 부분에서 신경이 안화 위 신경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형물 디자인할 때 이 신경 위치를 확인하고 디자인을 하고 또 실제 삽입할 때도 신경이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 당겨지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이마 성형이나 또는 안화상 윤기 또는 미간 성형 또는 T존 성형에 있어서 3DP 보형물로 이러한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고요. 신경이 뭐 많아서 뭐 위험하다 또는 뭐 절개창 흉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예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